요즘 마약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나와 걱정이에요. 오늘 영상 김나정 아나운서 마약자 수사건 입장문과 빡친 시청자 반응 훅 들어가요. 이 주제가 민감해서 거의 노란 딱지 확률이 높은데 한번 테스트해봐요. 김나정 씨는 애초에 뷰티 제품 홍보와 개인 브랜드 론칭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현지에서 알게 된 젊은 사업가 A씨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입장문에서 일부 소문으로 떠도는 스폰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입장문에 따르면 김나정 씨는 술자리 후 다소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어요. A씨가 그녀의 손을 묶고 안대를 씌우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했다고 하며 이후 특정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를 거부하려 하자 A씨는 도구를 사용해 비자발적으로 연기를 흡입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어요. 김 씨 측은 A씨가 사건 당시 총기를 보여주며 심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어요. A씨는 사람을 쉽게 해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그녀를 압박했다고 해요. 더불어 김 씨의 휴대폰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일부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 측은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그녀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의 증거로 언급했어요. 김 씨는 구조 요청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SNS를 통해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며 강제적인 상황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이후 그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씨는 그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이러한 위협을 고려해 김 씨에게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빡친 시청자 반응이에요. 한 시청자는 자수를 경찰에 직접 연락해서 해야지. 인스타에 글 올리면 그게 자수인가. 부모님 부고장도 인스타에 올릴 판이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협박당한 정황은 알겠지만 그럴수록 몰래 비행기 타고 조용히 들어와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김 씨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한류 열풍이 부는 곳도 아니고 속옷 브랜드 런칭을 굳이 필리핀에서 해야 했나? 그것도 믿고 갔다고. 라는 반응에서 사건의 배경에 대한 신뢰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에서는 강제로 마약 필로폰, 즉 뽕을 거시기 했다면 강제 X폭력이나 강제 X실험이었나? 참 앞뒤 안 가리고 변명 아닌 거짓말하다가 여러 사람 인생 망치는 수가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을 묶였다는 표현에서 강제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걸 믿으라고? 국민이 붕어가재로 보이나 보다. 마약하면 피해망상에 빠져 살려달라고 이짓저짓한다. 과거 필리핀에서 개구라 치다 버림받은 신모 씨 생각난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일반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 걱정이다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꾸벅 부탁드려요. 그리고 김 씨는 비발적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건 구체적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듯합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려요.